송은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제가 인천 개항을 먼저 소식을 전했고요. 예. 경인일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도조사 소개했는데 이거 아침에 이제 다 보셨죠? 어떠셨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꾸준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ARS 조사도 있고 면접 조사도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에서 흐름이거든요. 예. 리얼미터만 말씀을 드리면요. ARS 조사입니다. 이 리얼미터가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의 여론조사로서는 가장 나쁘게 나왔어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10%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민주당이 앞섰죠. 예. 지난 3주 전부터 국민의힘이 치솟기 시작하고 민주당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3주 전에 이제 동률을 이뤘어요. 이게 쭉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3%, 4% 차이가 났었죠. 예. 또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포인트 차이가 난 것인데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제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 리얼미터에서 이 차이가 나 이렇게 차이를 벌인 지역이 어디냐를 보시면요. 수도권 서울과 부산 경남입니다. 호남이 요즘 들어와서 조국 신당 때문에 이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경남은 한 2, 3년 전부터요. 굉장히 예민하게 일주일마다 10% 차이가 날 정도로 여론 흐름이 빨리 바뀌었어요. 예. 이게 지금 서울 지역과 부산 경남에서 여론이 급속하게 이 국민의힘 쪽으로 몰리고 있다. 부산 경남을 보면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 후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에. 예. 이게 10% 정도 빠졌거든요. 예. 이 일주일 만에 빠진 현상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10%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빠지고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여론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서울과 부산 경남이다. 낙동강과 한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강과 낙동강 벨트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그러면 이제 잡혔네요. 예. 인천 개항을 45.2대 41.6. 아유, 극적으로 이게 아주 오차범위로 들어왔네요. 이것도 흐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조사를 했었죠. 지난달 말에. 예. 그때 16%포인트였습니까? 차이가 예. 났습니다. 이 뭐 여론조사 기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좁혀집니다. 지난번 3주 전 조사였은가요? 이게 10% 정도로 좁혀집니다. 이번에 이제 3.6%포인트로 또 좁혀졌거든요. 이런 흐름 아마 원희룡 후보는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장에서 이 선거운동을 뛰는 사람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원희룡 후보가 뭐 식당을 찾아가서 아주 욕설이죠. 예. 밥마다 다 저리 가라. 이 선거운동 났으면 상당히 심한 욕설을 듣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그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잘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개항 발전이 중요하지 지금 어느 당이나 뭐 어느 정치인이나 정치인은 오고 갑니다. 당도 오고 갑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 쪽을 보면요. 과거에 소위 노사모에서 대깨문에서 지금 이 개딸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재명 후보 구속되거나 대선 출마 못하면 곧 개딸 없어집니다. 그렇게 극심했던 대깨문 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원희룡이 대응을 한 것이 참 재밌고요.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선거구 획정. 뭐 게리맨들링을 이 이름을 이제 이재명을 넣어가지고 뭐 맨들링 뭐 이런 이름도 만들었는데 그 정당 그 저 동을요 지난 대선 때의 기록을 봐서 국민의힘이 많이 나온 그 동을 이제 갑으로 옮기고 저 이재명 지지 민주당 지지가 많이 나왔던 것을 이제 을로 바꾸는 이재명의 이런 행동. 정말 이재명은 이재명 자신이 자기 입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잔머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예. 이거 정말 좋게 이야기하면요. 치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재명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벌이는가를 보시면 이번 공천에서도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치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치밀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 전부 나쁜 쪽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악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참 이 선거구까지 이런 장난을 치는 걸 보면서 아, 이재명이 급하긴 급해졌구나.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는 이재명이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느냐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가요? 예. 앞서 이제 선거구 조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경인일보 여론조사 45.2 대 41.6은 선거구 획정 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이군요. 보니까 여기 펜앤마이크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22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 개항을 선거구 조정에 원래 개항을 해 있던 계산 13동이 개항갑으로 이동하고 개항갑에 그러면 이제 계산 13동이 개항을로 갔다는, 아니 개항갑으로 이동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선거구 조정을 개항을 안에서도 동을 일부를 개항갑으로 옮겨놨다는 건 이재명이 보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상당히 표가 많이 나오는 쪽을 빼고 이재명이 많이 나오는 쪽을 개항갑으로 넣었다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이재명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개특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전국 지역의 인구 이제 편차별로 이거 넣고 빼고를 하죠. 참 얼굴이 두껍다. 그다음 정말 이 섬뜩할 정도로 자기 계산에 빠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이 정당의 대표가 관계되는 지역구에 이게 옮기고 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 것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명분이거든요. 당당함이거든요. 이번에 전개특위에서 정말 이거 법 위반입니다.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개특위 그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게 뭐 준연동형도 있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게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자기 지역구까지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 내에서 참 얼굴 두꺼운 짓입니다.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재명은. 그런데 선거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게 16% 되던 것이 지금 3.6%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 몇 개를 옮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면요. 원희룡은 지금 계속해서 명분이 살아나고 있고 이재명은 명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되살릴 게 없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더 클 것이다. 이 흐름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 좀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 소식이 있죠. 임종석 후보 전 비서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지금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짧은 문장을 옮겼는데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당의 잔류 의사인지 아니면 제거해달라 컷오프 제거해달라 이것을 당에서 받지 않으니까 알았다 당의 결정은 알았다 갈 길 가겠다 이 얘기인지 어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보세요. 당 탈당하느냐 탈당하지 않느냐가 지금 관심거리였고요. 예. 임종석 자신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지난 2일에 이낙연과 만난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낙연 쪽에서 공개를 했죠. 예. 간략하게 썼더만요. 문자를 보냈는데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는 당이 자신의 그 컷오프 부분을 수용한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그런데 뭐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권에 이 변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도 뭐 그 부분을 남겨두고 말을 저렇게 간단하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추측하는 것인데 예. 일반적인 의미로는 임종석이 잔류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고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어라는 게 우리가 서로 쓰는 말 그 어감을 가지고 자기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잔류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종석이 그냥 수용하고 잔류하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임종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뭐 큰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정권이 됐죠. 되면서 상징적인 인물로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임종석을 중성동에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재명이 임종석을 키워줬어요. 예. 임종석이 무슨 뭐 아주 친문의 대표 얼굴처럼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은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에 민주당에 남아서 자기가 당권을 쥐고 대권으로 갈 수 있느냐. 결국은요. 그다음 탈당해서 이낙연과 손을 잡든지 제3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느냐. 이낙연이 이야기하는 뭐 새로운 민주당 이게 가능하냐. 저울질을 했을 겁니다. 임종석은 잔류하는 쪽으로 자신이 또 오랫동안 그 다 주변의 친문 의원들 잔류를 하자 민주당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왔거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저 착각이라고 봅니다. 저 임종석의 계산이 잔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면 저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요. 일단 지역구에서 무소속이든 뭐 나와서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대선이라든지 당권 새로 차지하는 방법 그게 되려면요. 임종석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국회의원은 뭐 크게 무게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착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밖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값어치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값어치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리아님이 이재명의 게리맨더링 인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또 한 분 권기청님도 개항의 게리맨더링 참 이재명스럽다. 인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인지 묻고 싶다 하시고 참 이재명스럽다 이렇게도 답을 주셨네요. 예,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지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 진짜 얼마나 이상 증세가 생겼는지 첫 소식을 인천 개항을 해서부터 민주당의 완전한 텃밭이라고 했던 인천 개항을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전했는데 서울을 한두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이.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게 있죠. 국민의힘 38, 민주당 29, 국힘이 9%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갤럽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17%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43, 민주당 26. 서울에서 완전히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네요.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조사에서도 국힘 43, 민주 33, 10%포인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차 범위 바뀝니다. 자, 서울 판세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이 서울 판세가 이런 정도로 좀 판세가 뒤집었으면 그 원인도 그렇고 이게 굳어지는가 이 문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천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네. 선거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언제나. 민주당에 비해서 나으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낫다라고 하는 평가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번에 뭐 저 의대 정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걸리면서 있죠. 예. 여권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여론의 지지 예민한 지역이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과 부산 경남인데 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서울의 지지율이 자체 평가에서 17%포인트요.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까지입니다. 거의 지난번 총선에서도 500표 1000표 차이로 이 승부가 갈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예. 엄청나게 예민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는 의미고요. 앞으로 지금 36일, 37일 남았는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공약 대결입니다, 이제. 예. 그다음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제 후보별 이제 유세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민주당에 내세울 얼굴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은 밀실사천이다. 뭐 어느 쪽이든 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 물갈이를 많이 했느냐. 근데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을 등용을 했는데 내세울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예. 한동훈 이쪽에서도 상당히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가
앞으로 계속 보여줄 거고 이 공약 대결은 여당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재명 마지막이 판세를 바꿀 카드는 이재명으로서는 당대표직 사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당대표직 사퇴는 이재명이 계산이 다 서면 이제 공천이 끝나면 그 카드를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역구 서울에 있는 지역구 한 한두 곳 자세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펜앤드마이크에서 자체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영등포 을 조사를 한 적이 있죠. 당시에 현재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를 당시에 4.5% 앞섰는데요. 지금은 격차가 훨씬 벌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영등포 갑에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김영주 국회의장이 오늘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영등포 갑에서 국민의힘이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영등포도 그렇고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나온 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동작갑입니다. 양자 대결을 했죠. 양쪽이 다 후보가 뽑혔으니까요.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45.5, 친명 민주당 후보죠.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죠. 김병기 후보 39.6, 약 6% 차이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그간에 밭을 갈고 왔던 곳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올 초까지도 생각했던 동작갑인데 뒤집어졌어요. 장진영 후보가 국힘 장진영 후보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후보는 진작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작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각 서울 지역 지역구에서도 구체적으로 판세가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네요. 박민식 전 장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등포 을이죠. 여기에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박민식을 넣어도 사실은 이기고 김민석을 지금 두 사람 다 이기는데 박민식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양보를 했는데 박민식 후보를 이 경기도에서 일로 옮길 때 여기에 뭐 전략 공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박민식 후보는 또 강서 을에 가서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하겠다, 희생을 하겠다. 김승태 그 전 의원과 함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부산에서 험지 출마를 각오하고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박민식과 원희룡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입니다. 참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오랫동안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공과 이 부분에 비해서 자기를 좀 내세우고 이 여론을 타고 이준석을 보면 하는 저런 언론전 말이죠. 예. 저 부분이 좀 취약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강서을에서 박민식이 뒤집을 것이다. 원희룡이 그런 것처럼 아마 박민식이 자신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말씀드리던 대로 지금 그다음 어디였죠? 여기 동작 말이죠. 예. 동작갑은 지금 거기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전병헌이죠. 거기 지금 탈당. 전병헌 전 의원도 나온다고 그러죠? 나와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예. 전병헌 의원은 뭐 민주당에서 아마 죽이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해서 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요. 예. 동작을은 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을 대놓고 뭐 전부 다 갖다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상대가 안 되죠. 나경원 후보와는 예. 민주당 후보들이 막 10%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저거 패전 처리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전 처리 투수.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작갑을, 영등포갑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 판세 구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서울 지역의 지역구 후보들을 가상 양자대결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앞서고 있군요. 국힘이. 펜앤마이크에서 마포갑 조사를 했었죠. 그렇죠. 거기도 많이나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마포을이 어떻게 되는지는 참 알고 싶어요. 마포을 궁금하십니까? 예. 한 2주 지나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함운경 후보는 이제 출발했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2, 3주 후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예. 되겠죠. 흐름과 예. 후보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2, 3주 후면 상당히 구체적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국민의힘 소식 중에 원희룡 후보가 인천 계양을의 갈비집 한 식당에 들어가서 봉변을 당한 일이 좀 있었죠. 원희룡 후보가 인사를 하자 야 밤바답게 저리 가요 하는가 하면 식당 주인을 향해서 사장님 아무나 좀 가게에 들이지 마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은 원희룡 후보가 인사를 하자 저는 민주당원이다 그러면서 악수조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 좀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만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원희룡 후보의 대응이었죠. 아, 민주당원이라도 악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아주 대응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뭐 보궐선거 나왔을 때 봤죠. 제 항의하는 한, 반대 지지자. 지지자가 아닌 분이 하자 따라가면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식당에 들어가서는 한 여성을 밀치고 들어가서는 일도 영상에 잡혔죠. 원희룡 후보의 이런 좀 돋보이는 자세 이게 뭐 우연한 건 아닌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몸싸움이나 이런 싸움을 잘해요. 아 몸싸움에 능하네요. 그때 몸싸움 한 장면이 있었죠. 성남시 네네, 개발 그러네요. 부분에 있어서. 어디 행사장에서 그랬었죠. 그 이재명은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몸싸움도 잘하고 뭐 욕도 잘하고요. 상당히 전투력이 있는가 봐요. 네. 그렇고요. 이 저 기자들이 저도 저 어릴 때는 젊은 초년생 기자일 때는요. 이 대선 후보나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시장을 갈 때 시장을 돕니다. 주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네. 그때 경험이 많은 기자들 눈에는 그 시장들의 이 후보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주민들을 만나는 후보의 시선을 보면 판세를 굉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호응도 그렇고요. 뭐 욕설이죠. 이런 욕설을 원희룡 후보가 받았는데 원희룡 이 유권자들이 선거전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간절하냐.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에서 지금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재명과 원희룡의 차이입니다. 원희룡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양을 25년 동안 계양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줬는데 두 명의 당대표가 나왔는데 계양이 발전하지 못했다. 주변이 다 발전하는데 왜 계양이 발전하지 못했을까? 계양의 발전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광주에 보시면 광주의 대형 그 마트를 들어서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청년층은 찬성을 하고요. 예. 이걸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발전 방향이 지역 발전 방향이 어느 방향이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원희룡이 그 나오면서 짚었어요. 식당 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 미안할 게 사실 뭐 있습니까? 그 선거 전에 다음이면 예. 별의별 욕은 다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거든요. 원희룡의 대응이 계양 발전의 방향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온몸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희룡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속도라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뒤면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제 지금 속도가 붙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하영님이 역시 노련한 원희룡 반드시 국회로 갑시다 이렇게 주셨고요. 소아파리님이 어쩌다 60년 전통 민주당의 생양아치 한 놈한테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정통 60년 뭐 1954년 이후에 55년인가요? 민주당이 뭐 시작됐다고 보통 주장하는데 그러면 약 한 70년 됐나요? 그런데 어쨌든 60년 이상의 전통 민주당 생양아치한테 점령당했다 뭐 이런 거 비판해 주신 분도 있고 앞서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뒤에서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정치 평론가들이니까 논객들이니까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죠. 그 뒤에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영주 국회의장 문제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선을 했죠. 국회의장. 오늘 아마 국회의장 사표를 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김영주
국회의장을 국힘이 영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김영주 부의장 외에도 그 전에 이상민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김현식 전 시흥시장,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영입을 해서 총선 승리에 좀 발판을 만들겠다. 더 승리 전략으로 가겠다. 반 이재명 전선을 넓게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포석이고 중도층 의원 확장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데 요 김영주 국회의장 영입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김영주 국회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합니다. 오늘 입당 선언을 하죠. 네. 두 사람 모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예, 예. 합류를 설득을 했고요.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호남에 계시는 뭐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편한 자리에서 만나면 모두 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의원들도 자신들이 보수고 또 들은 우파고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노무현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계속 추락을 하다가 양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예. 이걸 분리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이상민과 이 김영주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저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과 이재명의 측근들, 저 비리 방탄 집단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 전선, 최전선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영주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뜻 다가서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골수 노동운동가입니다. 이 금융 쪽에요. 노동운동가고 그동안 장관을 하면서도 한 걸 보면 노동 쪽에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상식과 이 부분에서 김영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예.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요. 이재명이 김영주에 대해서 빵점 받았다라고 하면서 낄낄댔어요. 그렇죠. 그게 걸렸던지 어제 기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융 그 취업 비리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빵점을 받았다. 아, 그거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소명을 못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건이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게 2014, 5년도 이야기입니다. 소위 정무위나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신한은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 그 취업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부탁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무런 수사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혐의점이 없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주가 빵점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이죠. 수사가 있고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그러면 마이너스 200점이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제 손재 TV에서도 무슨 마이너스 200점이냐. 한동훈이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했다. 예. 마이너스 2000점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속으로 빵점이라고 말한 그게 굉장히 걸렸던 거죠. 지금 이 정치든 뭐 사람이든 선을 보는 거든 다 그렇죠. 사람의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에 의해서 다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재명이 가장 잘못한 건요. 공천을 하면서 공천이 어땠다 저땠다 보다도 그 공천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손에 피 칠갑을 하고 동료들의 그 피를 보면서 낄낄대고 비웃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조선일보의 3면에 저게 지금 실렸네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럼인 인맥 스펙트럼 넓혔다. 왼쪽 상단에 지금 사진에 김영주, 이상민,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사진이 있고요. 그 위에는 함웅경, 김윤, 이종철, 지금 마포, 광주, 성북에 출마한 전향 우파들 사진 있고요. 또 한번 여전히 띄워주시겠습니다. 좀 크게 그 사진 부분을. 그리고 김경렬, 박은식 비대위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통보수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알려졌죠.
또 태우 변호사까지 경선에서 이겨서 여러 스펙트럼이 지금 넓게 포진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예.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네. 사실은 뭐 함운경도 뭐 전향을 하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김영주 이상민보다 함운경이 더 저쪽일 거예요. 아, 더 셌었죠. 왜냐하면 김영주 시인은 예.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 노동운동을 예. 했기 때문에 좀 온건파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한 행적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이상민, 김영주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예. 한동훈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이 붙었거든요. 이낙연과 친하지 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다음 이준석은 그 방에까지 찾아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아우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저 사진의 이제 위에 제목에는 YS 때 김영삼 정부 때 홍준표 모래검사 홍준표 검사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 영입해서 일당이 됐다.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나오는데 가장 잘된 공천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저 부분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이제 이슈 좀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지금 이미지 뒷 배경 이미지 나옵니다만 말실수 신속 대응하는 한동훈 위원장 문제와 관련된 건데 앞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사진 아닙니다. 예. 그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송파병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죠. 김근식 후보가 방송에서 핵관호소인 친윤호소인 나경원과 안철수 눌러앉히고 이랬던 사람들 완장차고 골목대장 놀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혁신공천이란 이름하에서 배제가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친윤 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난번 있었던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공천이 결정된 우리 후보를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 김근식 후보에게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뭐 군기 잡으려고 앞으로 말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던진 경고입니다. 예. 그전에 장승민이 있었죠 또. 예. 또 뭐라고 했냐면 장승민이 국민의힘이 160석이 되고 민주당은 110석이 될 것 같다. 예. 국민의힘 의석수는 150석에서 160석 민주당은 뭐 110석에 불과할 거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공천 잡음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정도 경고로 이 김건식 같은 경우에는 뭐 취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치인 논평을 해온 사람이 자기가 지금 출마를 한 후보인지 선거를 할 사람인지 이거 구별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런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이거 왜 구별이 안 되느냐 하면요. 언론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이준석은 할 게 없어요. 정치적 미천이. 김근식은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정신 못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백몇 석 이제 평론가인 저도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조사한 것도 다 보고 있고 다 봅니다. 그런데 저도 방송에 나와서 몇 석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500표로 날리는 이 지금 수도권 선거를 놓고 누가 감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런 건요. 선거를 하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말 당직자나 후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망치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예.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경고도 보냈고 지난번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현재 국힘 후보로 뛰고 있죠. 장성민 후보가 뭐 160석까지 이길 거다. 민주당 110석에 불과할 거다.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얘기했죠.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해라. 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입단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공식적인 후보나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저 당 굉장히 오만해졌구나 이런 걸 금방 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겸손하지 않고 거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죠. 말도 함부로 하고. 이 부분을 사전에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을 지금 본 것이죠. 제가 김근식 조 후보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지금 김근식 후보가 그 방송에서 조금 요구한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고요. 자기가 개혁적인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계산으로 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물을게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강남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후보는 자기 당 지금 공천평가, 자기가 받은 그 공천평가도 나쁘게 하고 있는 저게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동훈은 말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하고 하루 종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도.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실수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한동훈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왜 실수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재명처럼 이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작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심이 없어지면 그런 잔 계산을 하지 않게 되고 말에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장승민, 그다음에 김근식 왜 이런 실수한지 아십니까? 자기 개인적인 조그만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지르고 보는 겁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화가 났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적응 못합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얘기 잠깐 하고 가죠. 이제 앞서서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예. 네, 호랑나비의 가수, 호랑나비 노래 하나로 전국 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호랑나비로만 유명한 김은국 씨가 대선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를 지지해왔죠.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함께 유세장에 함께 다녔죠. 어퍼컷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신현준, 정준호 배우죠. 또 아주 유명한 배우들입니다만은 신현준, 정준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치 차 활동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예. 이번에는 한동훈하고 좀 같이 다니고 싶다는데요. 본인도 정치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최불암 선생님도 있고 정수 선생님도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공천을 받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케미가 참 좋았어요. 예. 그 어퍼컷도 좋았고요. 한동훈 위원장과의 케미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케미 후보는 또 좀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 한동훈 위원장과는 정말 정반대의 말하는 어투라든지 모든 게요. 정반대인데 그게 또 나름대로 잘 어울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반갑고요. 보수 우파에 또 이 유튜브도 보수 우파 쪽인 모양이에요. 그죠? 예, 저희 정준호는 확실히 이제 그간에 예.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을 해왔고 많이 이번에도 해왔고 친해요 또. 예, 예. 이번에 후보 특정 후보의 후원 회장 역할을 하는 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준호가 워낙 신현준하고 친하니까 예, 뭐 어떤지는 이제 추측이 됩니다. 또 뭐 김은국 가수분은 뭐 워낙 입담이 좋으니까요. 네.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공천을 바랄 텐데 그건 참 어려워. 그렇군요. 정치 활동 좋습니다. 뭐 여러 유세 현장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김은국, 정준호 이 배우 가수들 아주 뭐 그래 진짜 개념 연예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한번 넘어가 보죠. 민주당의 가칭 뭐 여전사 3인방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수 공천 받았고 이 여전사 3인방은 운명이 좀 갈렸어요. 중성동갑의 전현희, 하남갑의 추미애 여기는 지금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정에는 이현주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을 붙였어요. 전현희와 추미애는 본래는 전략공천한 지역이 민주당의 상당히 우세지역이었던 곳에 전략공천을 했고 이현주 경우도 우세지역인데 누구하고 경선이 붙었냐.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옆집에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었죠. 그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할 때 그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한 집이 옆에 있었죠. 초밥이 그 집으로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이현욱 씨하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이
이현주 전 의원이 3자 경선을 하는데, 이 뭐 민주당에서 여전사 3인방 하는데 전사라면 사실은 어려운 곳에 싸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팬앤 마이크에 나와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걸 세 명의 여전사다, 뭐 트로이카다 이래서 그 전략공천위원장이 이걸 띄웠죠. 예. 계속 언론에. 이 세 사람을 엮어도 어떻게 이렇게 엮을 수 있느냐. 이 아이디어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지금 결과도 실패로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을 엮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노린 것은 뭐 반윤석열 정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전혀 아닌 거예요. 추미애 뭐 제가 개별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현주까지요. 이게 전부 이상한 분들을 모아놨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 예. 결과가 지금 중성동에 다 넣어봤어요. 세 사람을. 중성동뿐만이 아니고 마포, 막 서울 지역 다 넣은 거예요. 예. 전부 10% 이상 차이로 지는 겁니다. 중성동에 지금 전현희를 해서 전현희가 중성동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냥 전현희 그냥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다. 좋든 나쁘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성동도 이제 뭐 임종석이 이렇게 불출마까지 하게 된다면 그래도 중성동도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경기로 저걸 가져가서 추미애와 이현주를 지금 자기 측근하고 지금 경선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경기로 가져가서 이 지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민주당이 패착을 하는 것이다.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아마 이현주 곧바로 이재명 또 치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현주는 또 돌변을 하죠. 아니 이재명을 이미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자 의정부 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3인 여성들의 어떤 지역도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의정부 갑도 논란 대상인데 왜 그러냐. 문희상의 아들이 있죠.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 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한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하고 이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하고 경선을 붙였어요. 지난 총선 때도 부자 세습 문제로 논란이 돼서 이 문석균 씨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민주당에서 자랑한다는 영입인재 1호와 경선에 붙인 것 자체가 참 코미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정부 갑 지역은 오랫동안 문희상의 지역구였죠. 뭐 4선을 했던가요? 5선을 했던가요? 그러니까 뭐 아주 문희상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조직세가 센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박지혜 변호사를 붙인 것은 결국은 박지혜 변호사를 희생양으로 쓰는 거냐? 문희상 아들한테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의심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뭐 민주당 내 사정을 뭐 이런 구체적인까지 제가 뭐 이야기하고 별로 쉽지도 않은 부분인데 네. 이건 뭐 거래를 소위 이럴 때 이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이 뭐 다 선거 전에 이제 갓 들어가는 이 변호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딸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막 주소지 옮기기 그 이런 형태를 통해서 광주처럼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는다면 안 될 게 뻔하게 보이는데 이재명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든 뭐 과거에 DJ 동교동계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이고 선별하는 거죠. 네. 이재명의 방탄의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성호 의원이 좀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는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친명 좌장이 아니다. 친명 좌장이 아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 정도다. 친명 좌장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이 좌장이 아니면 뭐 우장입니까? 그러니까 좌장은 정진상, 우장은 뭐 정성호. 자기는 정진상한테 밀린다. 이거 뭐 자기 고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원래부터 정성호가 저런 말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와 이재명과
계양갑에 출마해 있는 사람과 이렇게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 세 명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친했다라고 하죠. 이재명에게 운동권 교육을 시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정성호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성호가 이재명의 뭐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재명을 비판도 합니다. 거리도 둡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주변을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성호가 일을 다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 정진상과 이런 사람 면회를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변호사들을 통해서 지시하지 못하는 굉장히 긴밀한 내용들 정진상이나 김용이 감옥에 있을 때 대표로 가서 면회를 한 사람이 이 정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거리를 밖으로는 두는 것처럼 해서 이재명을 외곽에서 정리정돈하는 이런 모양새를 언제나 취합니다. 때로는 이재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도 이재명이 자기가 하는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좌장이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좌장 정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측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앞서 저기 하이퍼볼러라 님이 김대중 아들 녀석도 공천 받았는가요? 뭐 이렇게 주셨는데 아마 김웅, 김웅업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컷오프 됐습니다. 예. 예, 김웅업 이제 불출마했던 소식이 1월 달에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어쨌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예. 뭐 경선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런 건 불만은 있지만 그제 민주당 승리해서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 소식 저 물어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저분 답을 해드렸고요. 예, 3지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3지대 주말에 가장 바빴던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죠. 제3지대 사람들이었죠. 뭐 제3지대 새로운 미래에서는 3일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이 취소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취소됐다기보다는 연기됐다고 공적으로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낙연과 임종석의 이 만남이 2일 날 있었다. 이런 게 알려졌고요. 서른과 지금 홍영표 의원과 이낙연이 만난 것도 알려졌고 서른과 홍영표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합 특히 서른이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죠. 민주연합 만든다. 현재는 무소속 연대 형태로 민주연합 만든다. 그리고 이낙연 측과 연대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 3일 어제 그제 사회에 있었던 일 그리고 향후에 이 서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연대하는 제3지대의 어떤 모습이 가시화 될까요? 임종석이 이제 합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서 또 폭발력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낙연이 광주 출마 선언을 3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할 연기할 정도로 임종석이 공을 들였죠. 예. 임종석이 아니어도 민주연합으로 갈 거다라는 건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낙연 당에 합류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형태로 해서 지금 10명 정도 보는데 20명, 10명을 넘어서야 될 정도로는 되어야 된다. 파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선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이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임종석이나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그 친문 소위요.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이재명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개딸당으로 가겠다,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제3지대에서 이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제3지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휴일 때 이제 이준석도 지역구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제3지대에서 지역구에서 삼자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래도 힘을 발휘할 당은 이낙연과 이 민주당 탈당파뿐입니다. 지금 이준석과 조국은 비례정당입니다. 지역구에 내고 싶어도 낼 사람이 없습니다. 후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이 참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이팅이 참 약하다라는 것인데 이낙연이 그래도
그래도 민주당 탈당파와 어느 정도는 지역구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낙연도 광주 출마를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침 나왔으니까 이준석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빅텐트 만들려다 실패했죠. 이준석 대표. 결국은 뭐 이준석 자기 당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빅텐트는 실패했죠. 뭐 비례대표 공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화성 동탄 신이도시가 있죠.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화성을에 출마, 왜 출마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벨트 전략을 쓰겠다 뭐 이랬어요. 양양자 원내대표가 용인갑에 출마했죠. 여기와 연관해서 반도체 벨트 전략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화성을 출마, 반도체 벨트 이게 좀 뭐 효과나 성관성 있습니까? 경기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후배 기자들이 그 이준석이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해서 네. 그래서 뭐 또 정치인이라는 게 상관이 없으면 조금 연결도 하고 하는 건데 참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되고는 싶겠구나 싶어 하는구나 목숨을 거는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원욱입니다. 네. 이원욱이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이준석과 친해져가지고 그 화성입니다 내나. 그렇죠. 그 그래가, 화성을 지역에 원래 지역구 의원이죠. 예. 그래서 예. 자기는 이제 그 정인가라고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구로 옮기고 요 지역을 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준석에게 이걸 추천을 한 거죠. 이원욱이 뭐 얼마 전부터 이준석이 뭐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데 뭐 두 사람 간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이준석은 실패를 한 겁니다. 첫째. 지난주에도 제가 이 팬앤 마이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6억 6천요. 선관위에서 답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그 당비를 모은 형태로 해서 기부를 하면 된다라고 길을 열어줬어요. 또 딴소리예요. 뭘 실수를 했느냐.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쓰겠다라고 하고 반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급조해서 다섯 명을 급조해서 돈 받은 거 국조 그 비판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납하겠다라고 했다가 반납할 기회를 주니까 또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해요. 예. 이 지금 이준석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김종인을 손잡기 위해서 이 이낙연을 쳐낸 것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이준석은 지금 국회의원 되느냐 못 되느냐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렸어요. 이준석은 비례대표가 아니면 뺏지 못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명분으로 보면 서울이나 대구에 출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비례대표로도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비례대표로 김종인이 여기 이준석의 손을 왜 잡습니까? 김종인은 원래 많이 갖춰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많은 것을 가지고 재산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칼질의 행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승부사 쪽이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그 당에서 김종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계속 지역구 출마를 고집하거든요. 이준석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고 돌다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원욱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엔 지금 민주당이 그 현대자동차 사장도 해놓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여기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아직 안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없죠. 예. 전략공천으로 해서 예. 적정한 후보를 정하지 않겠느냐. 예.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빠진 거예요. 6억 6천처럼 된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화성을 해서 이준석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선전하에 따라서 오히려 화성을은 원래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화성 전체가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 거의 다 강세 지역이었죠. 이준석이 나와줌으로써 국민의힘 후보 유력한 후보가 만일 나온다면 상당히 관심을 받을 만한 후보가 나온다면 판세가 요동은 칠 수도 있겠네요. 반도체 벨트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쪽에서 뭐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반도체를 뭐 그러니까요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자 골프나 바둑이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우리 그 한류 문화가 왜 지배합니까?
이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간섭 안 해서 세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이준석이나 그 뭐 양향자나 이원욱이 간섭하면 반도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을 떼고 간섭 안 하는 게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반도체 벨트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도체 벨트가 오히려 살아난다. 마지막 찍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오늘 송원재 TV에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아침에 뜬 속보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인천 개항을 해 원희룡이 이제 이재명의 딱 발목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판을 뒤집고 있다. 이 소식부터 해서 여야 정치권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